둘, 셋. 양파의 껍질째 냉장고에 보관해서. 글씀 조심하시고요. 네. 호흡은 짧게 짧게. 보다. 수영할 때처럼. 파. 준비. 자, 준비. 어, 정답이 잡아. 어머. 정답이다. 나는 정답인 줄 알았는데. 주영은. 나는 정답인 줄 알았는데. 주영은 정답인 줄 알았는데. 어, 나 봐봐. 아니, 서진 씨는 저기 털보가 됐어요, 털보. 아, 털보. 아, 주영우 씨. 정답인 줄 알았는데. 정답이 뭐예요? 정답은 양파망에 양파를 가득 넣어 보관했기 때문입니다. 차가 지운 양파를 그대로 양파망에 보관하면 상처가 나기 쉽고 무르기 쉬운데요. 상처가 나면 잿빛 곰팡이병이 생기기 쉽고 한 양파에 발생했을 때 같이 보관한 양파에도 전염되기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주부들은 양파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을까요? 역시나 양파망에 양파를 가득 넣어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어, 시커매졌어요, 나. 양파망에 보관되어 있던 양파는 대부분이 시커멓게 썩어 있었는데 심지어 반을 갈라보니 그 속까지 잿빛으로 변한 모습. 망고스틴 같다. 외관상으로 봐서는 썩은지 안 썩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양파가 썩은 거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렀는 거 완전히 무른 거는 버려버리고 일부분만 썩은 거는 반 잘라서 썩은 거는 버리고 이 괜찮은 거는 반찬에서 먹어요. 그냥 버리긴 아깝잖아요. 아깝죠. 그런데 양파망에 가득 넣은 상태로 보관하는 습관이 왜 위험한 것일까요? 양파망은 양파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통풍성을 극대화하고 이동하는 데 편리함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파망에 너무 많은 양파를 한꺼번에 보관하게 되면 상처가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 잿빛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가정에서 보관할 때는 뿌리를 제거하고 되도록이면 하나씩 따로 보관하는 것이 잿빛곰팡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구나. 지금부터 양파 안전하게 보관하는 법 무게 탈출 러버니 알려드립니다. 아, 잠깐! 소량의 양파를 냉장 보관할 땐 먼저 뿌리를 제거한 후 짜잔! 알루미늄 포일에 싸서 하나씩 보관해주세요. 알루미늄 포일에 싸서 보관하면 수분과 빛을 막아주기 때문에 싹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고 알루미늄 포일막이 양파가 무르는 것도 막아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깐 양파는 물에 닿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짜잔! 물에 닿지 않게 밀폐된 용기에 보관해주세요. 맛 좋고 영양 만점인 양파! 안전하게 보관하고 건강하게 드세요!